신규이지? 저 다른 손에. 그래서 저도 여기에 덧붙이자면 네. 잠깐 봤는데 네.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손가락으로 네.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. 얍실하게. 아, 야, 이거 연습 많이 했기는 한데. 안 보이게 하려니. 중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낫거든요. 네, 끝에 끄도록 줄을. 아, 그걸 훈련된 건 마술사다? 마술사죠. 내 눈에 걸렸다. 걸렸습니다. 바람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. 이렇게. 바람? 바람. 바람 웃기다. 이렇게 마스크 사이로 불고 있어. 이거보다 더 얌전히 여기로. 아니야. 연습해서 이거? 야, 그럴 수 있잖아. 얌실이 난 것 같은데. 동시에 할 수 있어요. 이걸 하면서. 아니 저 마스크에 콧구멍이 꼭 부정했나? 콧구멍이 꼭 부정했나? 엄청 숨 쉬고 있네요. 이런 네.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몇 분의 몇을 잡으면 네. 여기에 힘이 가고 아, 이게 잡는 위치에 따라서 네, 잡는 힘이... 위치 똑같은 에너지를 주는데 잡는 위치를 때문에 이게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까 네. 응. 어릴 때 배웠던 푸코의 진자를 꺼내볼 필요가 뭐?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푸코의 진자. 진자요? 네. 드디어 마찰 얘기를 안 하네요 이제. 네 새로운 네. 학설이 나오는 진자 얘기만 또 몇 달을 하시려고 쇠구슬을 매단 네. 진자에 네. 약간의 힘을 가하면 진자가 다 움직이느냐 그렇죠. 가운데 것만 움직이느냐 아, 맞다. 어 맞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아. 책에서 한 켠에서 네. 잠깐씩 본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. 있었어요.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은 더 안 간 거예요? 그냥 진자랑 네. 닮아서 진자 얘기하실 거예요? 진짜. 제 친구 진자가 있었거든요 옛날 이름이네요 그죠? 아니 근데 그 진짜 신지 씨처럼 아, 그 진자 얘기 진자예요